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CPU와 GPU의 대부분 조합에서 최저가를 보여주고 있는 HP 빅터스 16 게임 노트북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큼직한 스펙부터 우선 얘기를 하자면 이 모델은 RTX 3060과 라이젠 7 5800H 윈도우는 미설치된 제품으로 가격 대비 성능에서 보면은 다나와 사이트 기준 대부분 스펙 조합에서 탑을 찍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그런데 빅터스라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죠. HP 오메는 익히 들어서 알 거예요. HP 내 고급형 게이밍 브랜드라서 뭐 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LCK의 모든 경기에 게이밍 하드웨어를 지원을 해서 롤 좋아하는 분들 역시도 뭐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브랜드죠. 다만 HP의 고급형 게이밍 브랜드라서 마감 좋고요, 뭐 성능도 좋고요, 뭐 디자인도 뭐 신경을 쓴 흔적이 있지만 가장 체감이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살짝 걸렸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이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었죠. 그래서 HP에서는 오멘보다는 대중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성비의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빅터스라는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지금 이렇게 실물로 만져볼 수도 있죠. 실제로 이렇게 빅터스 라인업을 살펴보면 HP 빅터스 16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모델은 라이젠 7 5800H하고 RTX 3050Ti 그리고 윈도우는 없는 모델이었거든요. 딱 들었을 때 이미 가성비를 생각하는 분들이 구매를 할 법한 구성이죠. 램과 저장장치라는 변인과 RTX 3060까지 본다면은 뭐 대부분 구성에서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설명하다가 잠깐 엽기를 세긴 했는데 HP의 새로운 브랜드 그리고 스펙시트를 통해 성능이 좋다는 것까지 앞에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디자인부터 실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렛츠기릿! 디자인은 무난합니다. 상판에 로고 V가 보이고요. 반짝반짝해요. 라이팅 기능은 없고요. 어디를 보아도 확 튀는 디자인은 절대 아니고 최대한 디자인을 단정하게 하려고 한 모습들이 보이죠. 뭐 로고 정도만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상판을 열어보면요, 이제 발열 관리를 위해서 뚫어놓은 요 힌지 쪽 에어홀 요 부분에 로고 패턴을 사용해서 괜찮았는데 뭐 요건 역시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은은하게 보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열 때도 닫을 때도 단정하다는 느낌을 확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재에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낮아진 가격대를 생각하자면은 금형 비용이 상승하는 금속 재질보다는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플라스틱이 PCR 플라스틱, 즉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가성비 브랜드에 맞춰 값싼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해양 환경 문제와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여러 움직임 중 하나거든요. 실제 패키지를 확인해봐도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방법이고 비닐 사용은 극히 드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친환경 바람에 맞춰서 기업들의 행보도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뭐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 그렇다고 마감까지 안 좋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이음새도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 형상도 각이 너무 뭉툭하거나 뭐 어그러지거나 뭐 요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이게 디자인 쪽이야 뭐 완벽한 개체 영역이다 보니까 뭐 브랜드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트 구성은 완벽합니다. 좌우에 이상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고요. USB 타입 A의 개수, 타입 C, 뭐 이더넷 포트, HDMI, SD 카드 슬롯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USB 허브가 따로 없어도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뭐 너무 얇거나 뭐 허브를 기본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면은 뭐 이 정도의 포트 구성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노트북 무게는 2.47kg, 어댑터까지 포함을 하면은 3kg이 약간 넘어가게 되는데요. 확실히 경량형 노트북이나 울트라북 형태보다는 많이 나가는 모습이고요. 200W 어댑터는 얇아진 만큼 옆으로 넓어진 형태인데요. 이제 백팩에 넣어갈 때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는 디스플레이를 알아볼게요. 디스플레이는 풀 HD 상도 144Hz 주사율, 대부분 15.6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빅터스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16.1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좋았고요. IPS 패널이라서 시야각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화면 각도는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젖혀집니다. 딱 보면은 각도가 생각보다 높은데 이렇게까지도 지원이 되고요. 무엇보다 실제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확인해보고 놀랐는데요. 우선 표준 색역대를 지원해서 sRGB 8비트 환경에서 컬러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감막값도 2.2에 놓고 쓰시는 분들은 더 좋겠죠. 화면 밝기가 특히 미쳤습니다. 360니트가 넘기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대 화면 밝기를 따지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만족을 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색상 정확도는 청록색을 제외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게이밍 모니터에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굉장히 수준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디스플레이는 모든 영역에서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게임용으로 출시된 디바이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밸런스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보드와 트랙패드는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들의 트렌드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소음 기반이에요. 저소음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서 무난하게 타이핑이 가능했고요. 백라이트 온오프도 펑션키를 통해서 쉽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게임 노트북이라서 스페이스바가 커지고 그 그리드에 맞춰서 방향키도 조금씩 커졌거든요. 그래도 이 방향키는 조금만 더 컸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반면에 트랙패드가 커진 거는 마음에 듭니다. 표면 부들부들하니 잘 움직이기도 하고요. 뭐 제스처도 설정해서 온오프를 하면 되고요. 100만원대가 넘어가면은 뭐 키보드나 트랙패드나 뭐 딱히 심각한 단점을 찾을 만한 부분은 없어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부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성능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모든 테스트는 실내 온도 26도 환경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최고 성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세팅으로 놓고 진행을 했어요. 우선 SSD 속도는 NVMe에서 측정될 수 있는 무난한 속도가 나왔는데요. 사타와 비교해보면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죠. 뭐 읽기 쓰기 전부 다요. 3D 마크는 CPU와 GPU 모두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왔는데요. 같은 3060 칩셋이라도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죠. 그런데 빅터스는 TGP가 최대 95W까지 측정되기 때문에 RTX 3060 랩탑 버전의 성능을 거의 끝까지 끌어쓰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PU의 성능 역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데스크탑 CPU인 5600X와 같은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모바일 폼팩터인데 뭐 대단한 거죠. 게임 프레임은 잘 나올까요? 로드를 100% 쓰진 않지만 풀 HD 해상도 풀옵션에서 배틀그라운드는 120프레임 전후를 보여주는데요. 오, 플레이를 하면서 아주아주 쾌적했습니다. 위쳐3도 가장 높은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80프레임 전후를 보여주면서 고성능이 필요한 게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역시도 모든 옵션을 높인 상태에서 80에서 90프레임을 찍기 때문에 성능에서 전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레인보우 6 시즈의 경우는 평균 200프레임 정도 측정이 되는데요. FHD의 풀옵션이어도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100% 성능을 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바일 환경에서 상당히 높은 성능이 측정이 되었고요. 이미 4가지의 게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95W까지 TGP를 끌어쓰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온도의 경우는 CPU 쪽에서 발열이 조금 두드러집니다. CPU의 발열을 잡기 위해 팬 RPM이 높아지고요. 팬 RPM이 높아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팬 소음도 커지게 되죠. 오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팬속을 자동으로 놓아서 조금 줄어들게 하고 성능을 살짝 다운시켜서 사용을 하면은 최고 팬 속도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보다는 작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성능을 측정해보면 온도는 비슷하지만 팬 RPM을 낮추고 CPU와 GPU의 클럭을 낮춰서 전력 소모를 줄여 성능을 조금 낮추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팬 소음은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성능과 살짝 타협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쓴다고 하면은 팬을 최고 스피드로 놓고 쓰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유저들 마음이겠죠. 그리고 배터리는 제가 항상 테스트를 하는 기준으로 완충부터 10%까지 90%의 배터리를 소모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5시간 26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전력 노트북하고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아쉽지만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만은 않은 수치예요. 꽤나 잘 버틴 모습이고요. 아이들 수준에서 생각만큼 전력 소모가 심하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충전 시간도 알아보자면 10에서 80% 구간은 1시간, 10에서 90% 구간은 1시간 14분, 완충까지는 1시간 46분이 걸렸는데요. 90% 전후로 배터리 보호를 위해 천천히 충전이 되고 뭐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생각 이상으로 잘 짜여졌습니다. GPU 쪽 발열에 대비해서 히트파이프를 하나 더 놓기도 했고요. 마감을 상당히 잘 해놓았는데요. 확장성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NVMe 저장장치 2개, 램 소켓이 2개라서 뭐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아쉬운 거를 꼽자면은 CPU 팬 쪽에 히트파이프를 하나 더 연결을 했다면은 발열은 확실하게 잡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무게는 조금 더 올라갔겠네요. 아, 요거는 좀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HP 빅터스 16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써보면서 좋았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뭐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자면요. 노트북 무게와 어댑터를 합치면 휴대성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게이밍 노트북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높은 발열과 팬 RPM을 생각해 본다면 소프트웨어에서 설정값 변경 등을 통해서 낮출 수는 있지만 성능과 타협이 필요한 게이밍 노트북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역시도 HP 빅터스의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멘 소프트웨어에서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도 디테일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아쉬울 만한 부분이고요. 또 플라스틱을 사용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만졌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도 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는 뭐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높은 가성비를 위해 내놓은 브랜드와 제품이다 보니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도 많은 만큼 테스트한 부분을 한 번 더 시청하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사용해보면서 괜찮았던 부분도 상당했는데요.
배터리의 효율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면 크기 16형이라 15형급 제품과 비교해보면 조금 더 커진 화면 사이즈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품질도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내부 확장성, 포트 확장성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가장 낮은 등급의 제품을 구매를 해도 뭐 언제든지 추가 부품을 구매해서 끼울 수가 있고 모든 포트가 전부 포함되어 있죠.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성능이 측정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TGP가 95W이기 때문에 RTX 3060 랩탑 중에서도 상급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CPU 성능도 라이젠 5800H를 넣어서 데스크탑 CPU인 5600X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뭐 거의 단점을 찾아볼 수는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AS 경우도 용산과 송파에 위치한 게이밍 서비스 센터와 전국 100개 지점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특히 게이밍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24시간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브랜드의 사후 지원 부분도 알아두면 좋겠죠. 무엇보다도 가격 대비 성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포지션은 확실하게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격대에 이 성능, 뭐 이렇게 낼 수 있는 노트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보고 있었거나 HP 빅터스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었다면 뭐 제 영상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본다면 뭐 간접적으로 성능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 정도면 크게 아쉬울 만한 부분은 없죠. 예, 성능도 괜찮고 디스플레이도 좋았고요. 뭐 배터리도 마음에 들고 나쁘지 않은데.